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썸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캡스가 게임을 캐리했습니다. 네, 베인으로 초반만 해도 이거 베인 망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11을 캐리를 믿고 가야겠다 이런 그림이었습니다만, 네, 베인이 가장 중요했던 한타에서 대박을 치면서 프나틱이 경기를 한 번에 역전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니, 캡스는 칼도 잘 쓰고 봉도 잘 쓰고, 아니 무림 고수인 줄 알았는데 활도 잘 써요. 못하는 게 뭐죠? 예, 저 결국 급제를 하게 된 거고요. 아, 묵과 급제. 예, 묵과에, 예, 붙게 된 것 같고요. 와. 그리고 결국 베인이라는 챔피언이 경기를 이긴 다음에 항상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주인공 그 자체였습니다. 맞습니다. 무신 베인이었고요. 이번에도 어떤 픽을 골라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캡스 선수가 저희가 이제 쉬고 있는 사이에, 네, 현장에서 방방 뛰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굴렀나 보네요. 확실히 페이커 선수도 롤드컵에서 입장할 때 한번 굴렀던 적이 있는 만큼, 네, 네, 그렇죠. 옛날에 인프 선수가 솔로랭크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챔피언과 비슷해지면 잘해진다. 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군요. 그때 인프 선수가 한창 하던 챔피언이 징크스였어요. 공감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인프 선수의 그 당시에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 대단하네요. 예. 자연 챔피언의 경지에 올라있는 캡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챔피언을 가져갈지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번에는 미스피츠가 블루사이드를 선택했다는 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특히나 이번 8.16 들어오면서 레드를 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번에 블루를 가져가면서 어떤 챔피언을 먼저 가져가기 위한 그런 사이드 선택인지 기대가 돼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일단 한스사마 위주의 밴을 하는 만큼 원거리 딜러 픽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미스피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는 게, 레클리스 이제 11루도 다시 꺼냈고 그것도 잘한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야, 그쵸. 바텀 뭘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밴할 게 없어서 11을 밴할 수는 없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그 11가 열려있으면 경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을 줄 경우에는 브라움을 가져오는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움을 만약에 프나틱이 가져가면, 네, 프나틱은 언제든지 11을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서포터 쪽을 픽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스사마 선수의 그 세 번째 경기 후에 좀 멘탈 케어도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이, 네, 쓸 수밖에 없겠죠. 한스사마가 만약 거기서 캡스를 잡았으면 경기 정반대였어요. 그대로 미스피치가 넥서스까지 밀어붙이면서 경기를 끝냈을 겁니다. 네.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역전된 만큼 한스사마도 정신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트가 남아있는 만큼 다시 추스려서 다음 세트에 집중해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잘 해낸다면 2-2 동점 만들면서 5세트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세트까지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이 두 팀의 대결은 3-1 끝나면 뭔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프나틱이 나오고 미스피치가 나오다 보니까, 네, 경기가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쯤 되면 원래 EU에서 항상 나오는 장면인데 백도어도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백도어의 전문가인 프나틱도 함께하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엔딩, EU식 엑스팩의 엔딩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캡스가 뭘 꺼낼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예. 트위스트 페이트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아우렐리온 솔 이런 챔피언 꺼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아까 잠깐 중계 중에 얘기해드렸었는데 카밀도 했었고 케인도 했었고, 진짜 솔직히 케인은 진짜 말이 안 됐거든요. 그쵸. 아마 다시 하라 그러면은 그만큼의 경기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예. 케인으로 신드라 상대로 라인전 승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승리했기 때문에 경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인까지 썼고 또 어떤 걸 가져갈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현수안에서는 아우렐리온 솔 얘기했잖아요. 네. 또 다른 챔피언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미드에 뭐 캡스라면 이것도 쓸 것 같다,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솔은 너무 일반적인 느낌이에요. 랭크에서도 볼 수 있는 픽이에요. 예, 이게 정말 쥐어짜내기가, 예, 어렵거든요. 롤의 챔피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확 떠오르는 게 없고 모르겠습니다.
만약 옛날 AP나 서스처럼 잘 됐다면 나서스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미드 가렌. 이 가렌에 대한 지금 뜨거운 반응들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갈리오가 나온다면 미드 가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라이즈가 나왔는데 미드 가렌을 가져간다는 건 지겠다는 거죠. 굉장히 단호하시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방법이 없다. 가렌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 라이즈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AD 챔피언을 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백도어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게 또 라이즈다 보니까 오히려 캡스가 가져가는 라이즈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캡스의 라이즈도 굉장히 명품인데 네. 최근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캡스의 라이즈를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맨날 오공하고 야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렐리아도 하고 네, 캡스의 AP 챔피언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네요. 일단 오늘은 당장 쓴 챔피언만 봐도 코르키 꺼냈고 베인 꺼냈고 오늘 원거리 딜러만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미드 케이틀린 갑자기 1레벨에 덧깔고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카시오페아가 오늘 만나본 캡스의 마지막 AP 챔피언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뭔가 웃기네요. 캡스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프나틱 팬이 되고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어떤 픽을 할지 프나틱만큼 뱀픽이 재밌는 팀도 없는 것 같아요. 현수원 해설은 현역 생활을 할 때는 워낙 좀 한정된 챔피언만 하다 보니까 저 두 개밖에 안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때 마오카이랑 문도만 했어요. 아 문도. 예. 딱 한 번 제이스 한 적 있는데 그래도 져가지고 아 그때 생각하면 속이 상하거든요. 아 속이 상하나요? 이겼어야 됐는데. 예. 아 자르반도 예.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 했네요. 오. 이 정도면. 아, 네 개가 많은 건가요? 아, 제 기억상에 문도 마오카이밖에 없어서. 아, 의외로. 아, 중간에... 레네톤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 오, 다섯 가지나 하셨네요. 몇 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하나 떠오르네요. 네. 제이스 했던 판은 지금도 속이 끓네요. 그때는 그냥 애니가 사기였습니다. 애니 때문에 졌어요. 상대방 애니가 우사인 애니여가지고 그냥 멀리서 이속 버프 키고 뛰어오니까 우리 팀이 다 이니시에이팅 당에 쓸려 나갔거든요. 어쩔 수 없죠. 네. 어이가 없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예, 버민스턴이니까. 저는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렐리아 상대로 CS 100개 차이 내고 있었는데 한타 때문에 그냥 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역시 탑이 게임을 캐리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이스 접었습니다. 요즘 하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아, 선수 때 접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미스피츠 오른쪽이 푸나틱입니다. 자 아칼리 세조안이 스카너 미스피츠 그대로 밴했고 푸나틱도 칼리스타까지 그대로 밴됐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일단 칼리스타 라칸 드레이브는 푸나틱의 고정밴. 아 한 번 더 미스피츠는 한 세트 지고 나면 다음 세트도 똑같은 원딜을 꼭 가져가네요. 뭐 얘기 잘못된 게 아니다. 예 마지막에 뭐 캡스의 말도 안 되는 슈퍼플레이가 있었을 뿐 내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리스타와 함께 11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뱀픽 보기 전에 아니라 11을 가져간 아 알리스타를 가져갔네요. 예, 그게 좀 의외죠. 이게 트리스타나 알리스타 조합의 위력을 생각해서 라인 전 단계에서 좀 더 편하게 진행하기 위한 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라움을 미스피치가 가져간다면 11의 후반 캐리력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알리스타를 선택을 했고 당연히 브라움까지 가져가는 미스피치가 됐습니다. 사이언 한 번 더 사이언 가져가나요? 와 여기까지는 3세트랑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푸나틱도 여기서 무난한 픽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트런드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픽에서 탑과 미드를 가져가는 그리고 그 미드가 한 번 더 베인일 수도 있습니다. 트런드들이 굉장히 무난하긴 해요. 지금 탱커끼리의 대결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신 대로 트런들 가져가기 직전 락인 합니다. 트런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벤페이지인데 일단 푸나틱은 라이즈 밴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베인을 가져간다면 라이즈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상대가 안 된다고. 네 그거 가렌 얘기였습니다만 베인도 마찬가지긴 해요. 아 네. 베인이 라이즈를 1대1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죠 정말로. 일단은 킴드레드 그리고 미스피치는 카시오페아 밴입니다. 자 푸나틱은 이번에 미드 밴이 아니라 정글 밴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요.
번 더 정글인가요? 그래서 라이즈 밴 한다면 미드베인 가능성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아, 일단 말자. 저 말자도 있었네요. 오, 그렇네요. 자, 이어지는 미스피츠. 여기서 보통 야스오라 아니면 르블랑 아, 같은 거를... 야스오 밴 하네요. 아, 네. 근데 저는 미드베인 밴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 경기를 보니까 프나틱이 노골적으로 후반을 바라보면 그만큼 무서운 픽이 없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은 열려 있다는 거고. 자, 프나틱 미드보단 탑부터 탱커부터 노골적으로 후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 눕는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자, 이어지는 미스피치입니다. 자, 어디로 가나요 미스피치? 일단 탑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글과 미드인데 이거 에라 모르겠다. 미드에서 코르키나 코모 같은 거. 아, 근데 코모 좀 아니네요. 아, 그럼 룰루. 네, 이번에도 한스 사마 믿는다. 룰루입니다. 아깐 밴드 썼거든요. 한스 사마만 믿고 가면 상관없긴 해요. 방금 전에도 베인이 한틱 차이로 이겼기 때문이지 한틱 차이로 졌으면 경기 끝났거든요. 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 이제 정글 무엇을 가져가느냐인데. 아, 네, 정글이죠. 그레이브즈 공격적으로 자크. 어, 이니시에이팅 신짜오. 신짜오입니다. 어느 정도 데미지를 메꿔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투원딜 나왔어도 버틸 수 있는 적절한 조합을 짰네요. 이러면 미드베인 가져가는 게 조금 애매해지긴 했죠. 자, 그래서 프라틱은 어떤 카드를 보여주나요? 파이크는 아닐 것 같거든요. 미드 파이크 나오면 정말 난리 나죠. 뒤집어지죠. 조이? 오랜만에 나오는 조인가요? 그쵸, 룰루 카운터로 많이 썼어요. 르블랑? 락인입니다. 르블랑입니다. 이번에는 르블랑으로 가네요. 자, 이번에도 원딜러에게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미스피치. 그리고 프나틱은 미드에서 르블랑 원딜 11을까지 챙겨갔습니다. 암만 캡스라도 미드 파이크는 무리죠. 아, 그렇죠. 애초에 서포팅형 챔피언으로 계획이 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챔피언 미드에서 쓰면 정말 큰일납니다.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언제 쓸지. 그쵸, 패치가 된다면 불가능하지 않겠죠. 네, 캡스라면 미드 티모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예 알아요. 아, 뭐 그렇죠. 미드 티모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미드 티모는, 아, 글쎄요. 저 예전에 앰비션 선수가 사용한 거 이후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 첫 번째가 어렵지.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쉽거든요. 근데 아마 제 기억상 미드 티모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안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앰비션 선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LL e스포츠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모를 리메이크 해준다면. 야, 리메이크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리메이크 해주는 거 아니면은 티모 쓰는 팀 그리핀 말고 모르겠거든요. 그리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헤드코치인 CV맥스 헤드코치가 티모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그러운 거지 다른 팀은 너그럽게 어렵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자, 미스피츠와 프나틱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프나틱이 승리하면 3-1로 프나틱 결승 진출 확정되는 거고요. 반대로 미스피츠가 이기면 2-2 동점 만들면서 라스트 5세트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어느 팀이 승리하면서 원하는 시나리오들을 그려주게 될지 인터뷰입니다. It's been a back and forth series. I gotta know what is the team focusing on coming into game 4? I think we realize that it's really important that we're going to play towards mid 2v2. We still think Sengkox is the main point of weakness for them and their bot lane is their main strength. So as long as we focus on pressing on Sengkox and try and gank bottle maybe a little less, try not to overextend too much there, we think the game should be in our hands. All right, thank you for that insight. Back to you, gentlemen. 아, V4 선수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를 말해주는 거죠. 프나틱의 네 번째 세트에 집중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미드 Sengkox를 공략할 것이다. Sengkox에게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 당장 그 팀에 있는 선수가 말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200%네요. 뭐, 그렇죠. 믿지 않을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번째 세트 들어왔습니다. Minions have spawned. 자, 힐리생 일단 가서 와딩부터 하겠죠? 근데 확실히 Sengkox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 들어오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을 보여주는 픽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주 G2와의 경기에서도 노골적으로 버텼거든요. 그때 잠깐 화제가 됐었죠. 미드에서 트위스트 페이트를 꺼냈습니다만 루는 착취의 소나기를 들고 버티는.
그런 운영을 보여주었던 만큼 예. 이번에도 생폭스가 루드 같은 픽을 가져가면서 팀을 위한 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과연 그 픽이 이번에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스피츠는 반드시 승리라는 두 글자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3, 4위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미스피츠의 준우승 기록에 놀랐습니다만 프나틱은 결승전 16번 가서 10번이나 우승했네요. 야, 대단합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답습니다. 네. 미스피츠는 5번 가서 다 준우승하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실자호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안게임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준 실자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미의 컨트랙처 선수가 정말 잘 다루는 픽 중 하나죠. 네. 하지만 EU에서는 굉장히 낯선 픽이에요. 저 픽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경기에서 딱 꺼내든 맥스로어인데 비밀병기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근데 어떻게 보면 맥스로어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맥스로어 선수가 리신 장인이거든요. 컨트랙처 선수처럼 굉장히 초반부터 공격적인 정글 운영을 선호하는 선수인 만큼 딱 맞는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V4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생컥스를 압박할 것이다. 그 생컥스가 초반에 약하다면 맥스로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정글러의 역할 그렇게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캡스가 르블랑을 꺼내들었는데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다른 선수가 아닌 캡스가 다루는 르블랑 어떤 활약을 할지. 개인기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그리고 르블랑은 제대로 활용했을 때 선수에 따라서 큰 격차를 보여주는 챔피언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르블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그림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바텀 쪽 이번에도 천천히 라인 챙기고 있는 레클리스의 시비르입니다. 시비르 대 트리사나 같은 경우에는 라인 먼저 미는 쪽이 그냥 무조건 유리하니까 계속 미는 거죠. 네. 계속해서 라인 밀면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인데 적어도 지금 당장은 미스피치가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또 신짜온 등장 아랫동선인데 이게 갱킹각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라인을 밀기 때문에 갱킹각이라고 하면 다이브밖에 없겠죠. 근데 시비르와 알리스타다 보니 너무 리스크가 높아요. 그렇죠. 알리스타가 밀어주고 CC 걸어주고 시비르도 막 주문방어 막 걸면서 버텨주고 애초에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 챔피언들이거든요. 자, 그럼 스트런들 아랫동선. 야, 캡스 아직은 조용히 라인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딜 교환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라인전 단계에서 미니언을 푸시해주면서 르블랑이 귀환할 타이밍을 한번 잡고 있네요. 예. 자, 브록사는 옆쪽에 와딩하면서 빠져주고 있고 그 대각선 위쪽에 지금 맥슬로우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위쪽에 와딩을 와딩이 아니라 묘목인가요? 네, 와딩을 해줬습니다. 맥슬로우 오는 거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이 나가면 보고도 당하는 갱킹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각이 나와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어제도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마오카이는 뒤로 오는 갱킹에는 강하긴 해요. 근데 너무 아픈데요? 그냥 아픈데요? 그러게요. 일단 순간이동이 있긴 합니다만 당장 외부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맥스로어의 동선을 와드로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 다이브를 당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네요. 예, 그리고 브록사의 커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맥슬로어도 빠집니다. 서로 정글러의 위치를 받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주고 있어요. 오, 지금 들어갔죠? 아, 역시 브라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라움을 가져간 거고 결과적으로 점화를 소모한 쪽은 페나틱인데 그래도 많이 아프긴 하네요. 그렇죠. 알리스타가 많이 때렸습니다. 캡스! 타이밍이 지금인가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정글 와, 들어가서! 캡스! 와. 이야, 기가 막힙니다. 예, 잡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로 잡아냈는데 그리고 캡스가 위험해요. 이제 캡스가 위험해요. 근데 그러니까 힐리쌩이 야, 날 쏘고 가라. 전멸. 생콕스 이거 넘어가 보나요? 늦었고요. 레클리스. 고립됐어요. 네, 지금 상황이 애매해졌죠? 자, 소아즈가 와서요. 잠깐만 여러분, 캡스도 오거든요? 또 그림이 또 애매해집니다. 네, 이러면 미스피치 쫓아가다가 오히려 손해봐요. 4대3이에요. 5대3. 오!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예. 아, 알리스타 담력 넘친, 야, 담력 있는 플레이인데요? 와, 저기서 마법공학전멸로 살아가네요. 그리고 프나틱도 판단이 확실합니다. 옆에서 커버만 해주고 들어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일단 그렇게 되면서 미스피츠 맥슬로우가 뒤늦게 와서 드래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인데스가 좀 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거 챙겨도 기분 전혀 좋을 수가 없는 게 탑에서 순간이동도 사용했고 미드도 커버로 왔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지금 미드도 룰루가 미는 라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 CS 손해가 더 크고요. 예. 탑에선 대놓고 CS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바텀 압박. 그래도 와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 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빠졌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 게임 베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반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죽기만 하고. 그런데 예, 그랬었죠? 지금 분당 데미지가 832. 후반에 넣은 데미지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붙었는데 캠스 또 오고 있어요. 이거 맥스로우가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레클리스 빠지고. 와, 한타마. 맥스로우. 일단 아직까지 네, 버티고 있습니다. 명, 일단 다섯 명. 미스피친 그래도 다섯 명이에요. 똘똘 뭉쳐 있죠. 예, 그러니까 푸네 탑으로 못 들어가요. 부시에 숨었다가 슬쩍 나오고. 근데 여기에 상대 팀 타워가 있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하거든요. 캠스 한번 뻗고 이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스피치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 바텀 타워를 먼저 밀어내는 성공했네요. 예. 의도하는 반은 가져왔어요. 자, 그대로 이어서 블루 버프 쪽까지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캡스까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서로 너무 길게 싸우고 있죠 지금. 예. 이렇게 되면 탑에서 쏘아지만 기분 좋아요 일단은. 아, 뭐 그렇네요. 그리고 예. 자, 버프 몹이 리셋되면서 미키 사슬 맞았죠. 여기까지. 야. 아, 소아즈 전진 라인 최대한 많은 CS를 수급하고 교환할 준비하고 있네요. 네, 뿌듯한 마오카입니다. 캡스는 라인으로 바로 왔죠. 자, 과감한 딜 교환. 캡스도 이제 교환각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라인을 밀었네요. 네, 이제 시작부터 보죠. 여기서는 힐리생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딜 교환을 하였고 한스사마의 체력을 거의 다 깎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캡스의 커버로 한스사마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스사마가 죽으면서 미스피치가 그대로 한스사마의 복수를 하기 위해 다같이 커버를 놓았고 싸움이 길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푸나틱이 빠졌어요 다. 네, 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스피치가 이대로는 안된다 깨끗까지 압박을 해서 바텀 1차 타워를 마무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타워를 밀어내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알리스타의 에어분이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챔피언들의 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스피치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고요. 그렇죠. 앞에 든든한 탱커진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브라움도 있고 그냥 르블랑이 들어가기에는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돌아와서 CS 챙기고 있는 알파리. 맥슬로우는 위쪽이 아니라 계속 아래쪽 동선 위주로 좀 잡아주고 있어요. 두 번째 바다역이죠? 아니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아까 먹으려다가 포기하고 바텀 압박으로 다시 돌아갔었죠. 네. 무난하게 가져가겠네요. 일단 푸나틱 타워는 먼저 밀렸지만 지금부터 CS 잘 챙기고 성장하면 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이게 타워를 먼저 민 건 미스피치지만 정말 억지로 밀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푸나틱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라인에서 CS 격차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골드에서도 차이가 안 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아예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웨이브를 계속 넣고 있는 미스피치지만 역시 11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자, 블루 버프는 룰루가 먹으러 오나요? 네, 오죠. 자, 솔로랭크 할 때 늦게 오는 미드라는 정글러가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체력이 다 빠지면 싫어하죠. 근데 본인 체력이 별로 빠지지 않는다면 별로 싫어할 이유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캡스의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서로 만나죠. 아, 반응 빨라요. 아, 그렇죠. 이게 르블랑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캡스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맥스로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소아즈는 미련 없이 껴나네요. 끊겼죠? 소아즈가 직접 끊었습니다 지금. 뭐 노리는 게 있나요? 근데 각이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트리사나까지 오는 걸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빠져 나가네요. 그리고 힘을 주고 있는 미스피치의 탑 쪽으로 지금 4명 왔어요. 이지? 이게 소아즈! 제로 소아즈! 이러면 못 살죠? 5초 잡혔습니다. 근데? 생콕스? 근데 잠깐만요. 생콕스가 여기서 스펠 다 들고 있어요. 그래도 다 들고 있어요. 하늘도 민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미스피치가 탑에 힘을 집중했고 이득 봤어요. 미드에서는 스펠도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힐리생 빗나갔고요. 이러면 빠지는 거죠.
그래도 지금 미스피츠가 탑에서 소아즈를 부드럽게 잡아내면서 1차 타워까지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초반 흐름을 탔습니다. 흐름 탔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킬도 알짜배기처럼 트리사나가 모두 가져갔고요. 예. 그래서 전령까지 가져가고 있는 미스피츠입니다. 나 알고 있지만 지금 자, 슬쩍 밀어내고 힐리생이 시간 끌면서 브록사가 커버로 오긴 했는데 서로 여기서 더 이상의 화상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캡스가 슬쩍 가서 확인하고 한타 한번 노려보나요? 그러긴 힐리생 체력이 너무 없는데요? 그래서 한번 억지로 그냥 잠깐만요. 눈이 여기 있으면 어? 어? 예 이거 브록사? 브록사? 이거 도망갈 곳이 없는데요? 예, 못 가죠. 캡스? 캡스? 자 들어갔다가 한스 담아 안쪽에 있어요. 한스 담아 캡스가 돌아갑니다. 예? 근데 돌릴 수 있나요? 레크리스 딜하고 있어요. 센콕스! 자 일단 아슬아슬 레크리스 딜각 너무 좋아요! 자 캡스 들어갔고요! 와 센콕스 와! 오. 사이온 죽은 레크리스. 와중에 사이온 죽은 와중에 분전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도 결국 확인 사살 됐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3대2 교환이긴 합니다만 미스피츠가 협곡의 전령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은 비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에 포탑을 소아즈 잡아내면 다르죠? 그렇죠? 아 죽지 않네요. 자 싸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캡스가 처음 진입했을 때는 제대로 된 데미지를 넣지 못하였고 오히려 캡스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피나테기 한타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전부 다 바론 둥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레클리스의 시비르가 알게 모르게 딜을 잘 넣었고 여기서 힐리생의 에어번 넣어주면서 생콕스의 체력을 많이 뺍니다. 그러다 보니 캡스가 사이드에서 딜을 넣고 있고 레클리스는 안쪽에 들어가서 진입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 한스사마가 뒤늦게 왔음도 딜을 해봤습니다만 이미 앞라인이 없어요. 옆으로 잘 빠져나가서 딜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이 정도에서 그칠 수 있었네요. 네. 프나틱 한방 매겨줬고 이후에 전령을 잘 막아낸다면 확실한 이득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스피치 입장에서 또 다른 희소식은 트리스타나가 2킬이었는데 이제 3킬이 되었죠. 알게 모르게 트리스타나가 교전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리스타나라는 챔피언이 성장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성장만 해낸다면 또 하드캐리 가능한 원딜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은 그 성장에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 위쪽 탑쪽 라인을 기준으로 정글 쪽 시야도 잡아가고 있는 그 미스피츠의 미키 선수. 자 당장은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프나틱이에요. 당장 뭐 주도적으로 막는다거나 싸움각을 보고 있진 않은데 지금 한번 알리스타 올라오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은 큰 교전이 일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 이 다음에 화염용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타가 열리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레드 쪽에도 많은 챔피언이 들어와 있거든요. 맥스로어? 너무 과감하지 않았나요? 근데 소아즈 아무것도 못해요. 소아즈 전멸 안 쓰면 못 넘어가요. 그렇죠. 일단 넘어갔죠? 근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캡스, 문제죠. 캡스? 와우. 일단 서로 한 명 사상자가 있어요. 안 끝났죠? 근데 사슬은 맞췄는데 터뜨리지 못하죠. 예, 나머지가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캡스가 끝까지 따라갈 순 없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였고요. 아닌가요? 와 기드! 전령 바로 깨졌어요. 아 이런 살짝 아니란 위치였죠. 이렇게 되면 전령 가져간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예. 알파리 발이 좀 묶이죠. 캡스가 계속 방해해주고 있어요. 신경쓰이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귀한 타이밍을 흐트러트려 놓으면 화염용 바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한스사마가 탑쪽 라인 정리하러 갔기 때문에 이번 화염용 프나틱이 친다면 바로 가져갈 수 있죠. 레크리스가 꿀열매를 먹으면서 체력과 만화를 확보했네요. 예.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주신 대로 프나틱이 드래곤을 가져갔습니다. 네, 기분 좋은 용버프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킬스코어는 5대5 동점. 한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아즈가 굉장히 오래 망설였기 때문에 피나틱이 손해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만 캡스가 그 손해를 메꿔주었죠. 소아즈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거리가 안 닿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전멸을 쓰고 들어갔지만 이미 알리스타 힐리스 체력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화면에 방금 화면에 이어서 또 죽나요? 아 힐리스 야 와! 아 룰루가 그걸 허락하지 않네요. 예 룰루의 특성 잘 활용하면서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마나가 얼마 없는 레클리스 뒤에 캡스. 이럴 때 캡스가 한 건씩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 체력 관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르블랑이 뭔가 활약할 만한 여지가 없긴 하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슬쩍 긁어주고요. 자, 이제 생커스의 귀환까지 한번 끊기긴 했지만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푸나틱의 일방적인 사상자만 발생을 했어요. 미키 뒤차긴. 네, 르블랑이라서 뭘 더 할 수는 없죠. 그쵸, 당장 캡스를 잡아내긴 너무 어렵죠. 자, 그러면서 위쪽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긴 힐리생도 있습니다. 한번 노려보나요? 근데 힐리생도 커버와서 그쵸, 애매하죠. 그렇죠. 잘못 들어가면 트리스타나 마법 정력 없기 때문에 터지거든요. 네. 마나가 얼마 없다고 방심했다가는 점화까지 걸리면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참았고 들어오는 웨이브만 정리했네요. 미드 앤 레클리스와 생컥스. 이거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알죠? 일단 비슷한 신경전이 타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캡스가 마나가 없기 때문에 푸나틱이 먼저 빠져야겠네요. 지금 또 끝나요? 갔네요. 만약에 마나만 충분했다면 더 주도적으로 싸움을 열었을 거거든요. 푸나틱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르블랑이기 때문에 트리사나 아직은 안 무섭거든요. 먼저 가서 체력 충분히 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브록사가 계속 탑 쪽에 위치하면서 다시 한번 라인을 지켜줬고 캡스 왔습니다. 자, 분명히 푸나틱 진영 정글이지만 마치 공룡인 것처럼 미스피츠가 내 집 드나들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스피츠의 보티오가 공격적인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태까지 있었던 세트들을 종합해봐도 미스피츠의 보티오가 타워란 타워는 거의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흐름입니다. 자, 미드웨이도 클리어하면서 타워를 지켜주고 있는 레클리스. 소아즈까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더 앞으로 들어가기엔 부담이 되죠. 바텀으로 가는 길목을 미스피츠가 한번 노려보나요? 소아즈? 자, 소아즈? 쉽게 물렸죠? 이게 소아즈가 아무리 마오카이라도 지금은 야들야들하거든요. 그렇죠. 나무가 꺾였습니다. 이러면은 바텀 웨이브는 물론 한번 더 오는 거 노려보나요? 일단 레클리스가 미드라인 너무 아픈데요. 레클리스 일단 캡스가 와서 바텀을 지켰어요. 하지만 소아즈가 잘렸기 때문에 그만큼 챔피언의 공백이 마무리가 킬 낼 뻔했어요. 내나요. 됐네요. 이게 데미지가 딱 되네요. 그렇네요. 와, 2대1로 더블킬.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크스랑 맥슬로어 타워 많이 맞아요. 맥슬로어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이미 점화 걸렸습니다. 트리플킬 캡스. 캡스 미쳤습니다. 와, 이걸 개인기로 그냥 풀어버리네요. 이게 브라움이 있으니까 보통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갔고 득점했어요. 네. 방패 막히니까 안 되겠지. 그런데 왜곡을 활용해주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주고 스킬 다 맞추니까 잡아냈어요. 그렇죠. 왜곡으로 하는 몸통 박치기는 방패에 막히지 않거든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캡스. 그러면서 킬스코 이제 한 개 앞서고 있는 푸나틱이고 골드도 약간이지만 리드합니다. 바텀 다시 보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확실히 암살자의 기본이죠. 2레벨 차이 나면 딜러진 암살하는 거 쉽거든요. 여기서 왜곡을 활용해주면서 데미지를 최대한 넣어주었고 탈진이 걸렸습니다만 이미 한수담마가 죽은 체력이었어요. 한수담마도 놀랐죠.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을 거거든요. 자, 그 사이에 미드 쪽에서도 과감하게 레클리스를 노려서 다이브를 한 미스피치였습니다만 레클리스가 11이다 보니까 잡아내는 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이어지는 푸나틱의 백업에 맥스로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피해가 좀 커졌습니다. 미스피치 어느새 캡스는 7킬이에요 두 번째 코어템 벌써 완성돼 있습니다. 르블랑. 자, 아래쪽에는 골드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르블랑이 트리플킬하는 그때부터 슬슬 푸나틱이 역전을 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똑같아. 와, 굉장히 무서운데요? 예. 이거 브라움 조금만 늦었어도 한스담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에 이어서 블루까지 캡스가 가져가는 그림이 되네요. 또 마이크로 무빙. 자, 블루 들고 있는 캡스이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압박할 수 있어요. 레클리스. 무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압박만 넣어줘도 돼요. 미스피치는 일단 지금 바텀 웨이브 좋거든요. 오, 스캡스가 들어가서 미끼를 공격해봤습니다만 버텍스 여기서 싸워보나요? 어우, 정멸. 이게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한 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아즈가 들어갔지만 소아즈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무리수가 돼버렸어요. 지금 바텀 웨이브 들어갔죠. 미스피치 이대로 대치만 하면 기분 좋아요. 예, 그러니까 푸나티 계속 싸움각을 보고 있는데 미스피치 거리를 안 주죠. 그리고 소아즈 바텀에 보냈네요. 자, 그러면서 캡스 옆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 시점 여길 들어가요? 들어가나요? 와, 맥스로 거의 킬 날 뻔했어요. 예, 캡스 체력이 찰랑찰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드 포탑 밀어내는 미스피치입니다. 아, 역시 미스피치 가만히 당하고 있는 그런 팀 아니거든요. 야, 맥스로도 순간적인 킬 견적이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저게 신짜우죠. 보통 저렇게 들어가면 못 죽인다고 판단을 하는데 센콕스의 딜 지원까지 계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잡아낼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피치는 이어서 바다용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용법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르블랑 같은 챔피언에게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미스피치의 조합이기 때문에 바다용만 있어도 든든하죠. 예. 자, 다음 용은 불용입니다. 안스타마는 탑쪽 고용이 웨이브 챙겨가겠네요. 일단 르블랑이 어마어마한 킬과 함께 아이템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7킬을 챙긴 뒤에 그 다음 스텝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다른 푸나틱의 문제일 수 있는 게 모든 킬을 캡스가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캡스가 활약하지 못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룰루는 진짜 노골적으로 안정적인 템트리 가고 있거든요. 서포팅을 하기 좋은. 이대로 한탑 페이지로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당장은 미스피치가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캡스가 움직이면서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사마 빠졌죠. 그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미스피치가 정확한 각이 아니면 몸을 잘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푸나티 당장 바론 쪽 시야 주도권을 잡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칠 수는 없어요. 결국 지금, 대치거든요. 예, 지금은 확실히 바론 먼저 치면 경기 큰일 나는 거고 일단 바텀 사이온부터 푸나티는 신경 써야겠죠. 힘이 센 건 맞아요. 어, 근데 이런 맥스로우도 위험하죠? 그렇죠, 방금 좀 섬뜩했어요. 살짝 맞아보니까 레클리스 데미지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양 팀 다 화력이 생각보다 많이 강해요. 어, 이거 맥스로어? 어, 센코스! 이렇게만 교환해도 무조건 캡스가 기분이 좋죠. 어, 뭐 그렇죠. 상대의 궁극기를 좀 손쉽게 뺀 그림이 됐습니다. 알파리! 알파리! 빠져나갔고요. 그 사이에 소아즈가 바텀 쪽 웨이브를 관리하고 있었고 순간이동도 없었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미스피치에서 그리고 이제는 푸나틱도 라인 관리했기 때문에 푸나틱이 나와서 무언가 한번 시도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스피치가 빠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클리스도 앞으로 과감하게 나와서 시야 확보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킬이 나온 경기였습니다만 지금 이대로의 흐름이라면 경기 천천히 진행되면서 서로 3코어, 4코어까지는 바라봐야겠네요. 그 뒤에 르블랑이 슈퍼플레이를 해주느냐 아니면 미스피치가 그 르블랑을 제압하면서 한 타를 이기느냐가 중요한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네요. 결국 캡스가 네, 게임의 큰 흐름을 쥐고 있다는 거네요. 한 타의 미스피치, 그 전에 견제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포킹할 수 있는 푸나틱의 대결입니다. 네. 자, 바로 앞쪽에 와드 설치하면서 시야를 잡고 있는 미스피치고 아, 또 캡스가 들어와서 와드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르블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깊숙이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힐리생, 레클리스까지 와있고요. 약간 서로 뭐 턴제 게임을 하듯이 계속해서 바론 시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턴은 굉장히 간단한 게 사이드에 있는 라인을 관리하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반대쪽은 그 라인 관리하러 갔다가 이제 본인들이 밀고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일단 곧 있으면 알파리의 순간이동 쿨타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싸움 붙으면 3대3, 4대4가 바로 5대5 되는 거예요. 룰루 신자오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어, 근데 지금 어우 안쓰마! 이걸 잡나요? 또 캡스가? 아, 사슬 걸렸으면 캡스! 데미지 부족해요. 점만 있거든요? 다음 스킬 돌면? 자, 이렇게! 아! 점화 쓸 필요도 없네요. 캡스 돌아갈 수 있나요? 캡스! 자, 못 돌아가면 의미 없어요. 못 돌아가면 의미 없어요. 7킬짜리 르블랑이거든요. 아...
이러면 한 사람만 죽어도 웃을 수 있죠. 뭐 그렇죠. 8킬짜리 르블랑인데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러면은 4대4 푸나틱이 지금 싸움 걸리는 느낌인데요. 이거 레클리스가 활약하는 여정. 근데 레클리스가 딜각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계속 딜은 하고 있어요. 레클리스 딜각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자 십자호가 시간 레클리스! 벌고 레클리스 붙었는데 레클리스 전멸 레클리스 계속 프리딜 계속 프리딜. 아 결국에는 레클리스의 뒷심으로 그래도 센콕스로 딜이 아파요. 예. 일단 2대1 교환이지만 이 정도면 미스피츠가 잘 버텼어요. 그리고 미스피츠는 방금 같은 난타는 레클리스 먼저 제압하는 거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딜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한 번의 충돌로는 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룰루는 당장에 향로 올렸고 신짜오가 딜 한번 돌리고 나면은 나머지 다 탱커예요. 그렇죠. 한스 사마가 없는 상황에서는 길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싸움을 보죠. 일단 캡스부터 과감하게 킬각을 받거든요 여기서. 지금이다. 와드지오는 저 짧은 순간에도 킬 견적을 볼 수 있는 캡스네요. 네 대단합니다. 풀 한 번 더 돌려서 왜곡으로 마무리. 하지만 여기서 브라움에게 스턴을 걸리고 에어본에 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죠. 네 이제 이어지는 4대4였죠 소아즈가 앞에 나와있다 보니까 미스피치가 과감하게 물었습니다만 결국 탱커를 먼저 물고 들어간 한타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레클리스가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었죠. 여기서 신짜오의 진입을 훌륭했습니다만 레클리스가 전멸로 빠져나가면서 이어지는 레클리스의 지속딜을 아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네. 체력 절반 남은 레클리스를 마무리할 만한 챔피언이 마땅치 않았어요 미스피치에서는. 그러면서 바텀쪽 포탑 푸나틱이 밀었고 탑쪽 포탑은 미스피치가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염용 푸나틱은 이거 무조건 챙기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미스피츠 여기서 변수 하나 있죠. 주는 척하면서 바론 가면 되거든요.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나요? 바론은 안 가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푸나틱이 두 번째 화염용 챙기는 그림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당장 레클리스의 움직임을 파악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챔피언들 미스피츠 챔피언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예. 바다용 두 개 그리고 화염용 두 개 두 개씩 가져갔어요. 시비르는 세 번째 코어템까지 완성시켰습니다. 르블랑도 마찬가지. 자 천천히 걸어서 지금 바론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또 한 수 삼아봐야 돼요. 캡스한테 이번에도 잡히면 바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한 수 삼아가 두 번 죽었잖아요. 그동안에 레클리스가 레벨링을 너무 잘해서 원딜러끼리 2레벨 차이 납니다. 화력 차이가 심하군요. 레클리스가 킬은 많이 못 챙겼지만 CS를 압도적으로 많이 챙겼고 아이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한타도 지금 푸나틱의 화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피츠는 당장은 정면 싸움을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건데 자 그러니까 뒤쪽으로 흘리면서 빠지고 있어요 미스피츠. 그럼 이 사이에 푸나틱도 뭔가 챙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푸나틱은 천천히 다른 라인 관리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는데 일단 미스피츠가 바텀 라인 관리를 잘했으니 푸나틱이 이대로 빠지고 바텀 라인을 관리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르블랑을 활용하면서 압박을 넣던가 해야겠죠. 예. 일단 브라움에게 패시브가 묻었기 때문에 더 들어가진 못했고 바텀으로 계속 안 가요. 캡스 위쪽 라인 관리 그냥 옆에서. 밀기 위한 궁극기죠. 자 가라. 근데 이거 알파리 거리 닿나요? 알파리 그러면 소아즈 망설이고 있어요 힐리생. 예. 와 그래도 터지네요. 그리고 힐리생이 맞고 있습니다만 버팁니다. 미키 자 아직 더 맞으면 캡스. 이거를 그래도 룰루가 살려주네요. 예. 하지만 살렸다 뿐 이미 손해는 봤어요. 탑 죽었고 포탑도 밀렸고요. 상대 체력 많이 깎았으니 바로 한번 가보나요? 아 역시 푸나틱이죠. 유리할 때 무리하네요. 자 그대로 빠지면서 바텀 웨이브 관리하러 갈 것 같습니다. 푸나틱 이번 세트 정말 침착하게 천천히 운영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미스피츠도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본인들의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알파리가 물렸고 딜 들어오는 거리고 전멸 없는 사이온이었기 때문에 뚜벅이 한계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미키까지 죽을 뻔했습니다만 미키가 살아나간 게 미스피츠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천만다행이었죠. 근데 미키가 살아가는데도 그 정도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탈진이 없어졌어요 결국. 그럼 이어지는 싸움에서 그만큼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미스피츠예요. 그렇죠. 회복도 없고 탈진도 없다면
언제든지 르블랑에게 암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샌폭스건 한세사막건. 예. 드론의 뒤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캡스는 당연히 한세사마를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샌콕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샌콕스건 한세사막건 아무거나 터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는 챔피언 탱커 아니면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라바돈의 죽은 모자까지 구비가 되는 캡스입니다. 잠시 후에 더 무시무시해질 거예요. 오 그냥 와! 와 야! 이렇게! 셧다운! 아 너무 허무하게 죽었는데요? 그렇죠. 생각보다 르블랑의 딜이 강했어요. 생각보다 네, 강했어요. 제일 중요한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와 이러면 싸움이 그냥 안 되죠. 안 나요. 한사람만 딜 한 번도 못해요. 쓸려 나갑니다. 쓸려 예. 나가요. 그리고 여기는 미스피츠 집 앞이에요. 그렇죠. 집 앞에서 무너지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대로 미드 억제기까지 확정이에요. 그리고 레클리스 플레이오프 300번째 킬 달성했네요. 아... 그대로 넥서스까지 진격하죠. 네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미스피츠는 못 막으면 게임 그대로 끝나요. 아 그때 어려워 보이는데 한사마 잡힙니다. 마무리. 이러면은 타워 다 밀리고 넥서스 점사하면 경기 그대로 마무리되는 거죠. 프나틱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제제. 야 캡스 정규 시즌 중반부터 매번 캐리하네요. 이번 시즌 초반에도 카이사 몰아주기 조합에서 캡스가 최고긴 했거든요. 팀적으로 가장 좋았던 팀은 GT였습니다만 1인 그냥 개인적인 임팩트만큼은 캡스를 아무도 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폼을 유지하면서 팀을 결승전까지 끌어올리네요. 네 대단합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캡스가 프나틱을 보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네요. 야, 세 번째 세트에서는 베인으로 마지막에 게임을 캐리해버렸고 네 번째 세트는 르블랑을 활용해서 미스피치를 쥐고 흔들었고 결국 그걸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와, 프나틱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결승 진출했는데 이렇게 되면 샬케 입장에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다른 팀이 아닌 프나틱이 그냥 올라온 것도 아니라 미스피치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바이탈리티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 프나틱이 이대로 우승을 하고 3, 4위전에서 바이탈리티가 3위를 달성하면 롤드컵 직행입니다. 그렇네요. 바이탈리티 변수가 생겼어요. 예.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롤드컵에서 바이탈리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이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이탈리티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지난 봄에는 4위로 끝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3위를 하게 되면은 결국 지난 시즌 준우승하고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 시작하자마자 떨어진 G2보다 포인트가 높아요. 샬케도 결승전에 갔으니까 90포인트를 받았지만 바이탈리티의 최대 포인트가 100인가 11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샬케도 제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G2는 반대로 직행 가능성 없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샬케 입장에서는 뭐 바이탈리티가 3위하고 4위하고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프나틱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샬케는 우승 그림 봐야죠. 그렇죠. 직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샬케는 프나틱 잡고 직행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유가 전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프나틱은 포인트로 직행하고 샬케는 우승으로 직행하고 만약 프나틱이 우승하게 되면 포인트로 직행하는 자리에서 바이탈리티가 직행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챔피언들 나머지 팀들이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샬케와 G2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G2가 직행을 하기에는 이미 샬케와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브레이커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롤드컵 선발전 불타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나틱 3-1로 미스피치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플레이오프 전체 일정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3-1로 이렇게 프나틱이 승리를 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역시 캡스였다는 거죠. 3경기 미드베인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4세트부터 보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3세트는 다시 보기를 추천해드릴 정도의 경기예요. 네 미드베인 얼마나 강력한지 볼 수 있는 경기였고요. 이어지는 전체 일정표인데 오늘 3-1로 프나틱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은 프나틱과 샬케 3, 4위전은 바이탈리티와 미스피치가 됐습니다. 다음 주 라인업 너무 기대되죠. 예. 바이탈리티가 3위를 할 수 있느냐 프나틱이 우승하느냐 샬케가 우승하느냐
Fnatic 우승하고 바이탈리티 3위하면 바이탈리티, Fnatic 모두 다 원하는 결과 그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팀들은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죠. 뭐 그렇죠. 그만큼 롤드컵 올라가기 어려워지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주 EOLCS 썸머 스플릿의 마무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네 경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의 러닝 타임이 짧아서 좀 빠르게 끝났어요. 아,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알맹이만 꽉 찬 그런 경기가 진행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이 다음에 NA 여사잖아요. 그렇죠. 한참 뒤에. 네. NA도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6시 06시부터 NALCS 플레이오프 2주차 세미파이널 첫 번째 경기 C9과 TSM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너무 기대되죠. 네. 그 경기 기대 많이 되고요. 네. 오늘 이제 채팅창에서 제 머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게 제가 진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다 귀찮아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좀 가볍게 만지면 장점이 그냥 세수만 하고 자면 되거든요. 오늘 만약 NA 경기가 빨리 끝나면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 있어요.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죠. 또 NA 중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을 하루에 두 번 잘 수 있는 거죠. 아, 개꿀이네요. 좋습니다. 달달하죠. 네. 자, 06시부터 C9과 TSM의 NALCS 중계가 이어지니까요. 그때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EU 중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의 좁쌀 현수원 대설이었습니다. 지금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